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그래니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게임 그래니2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식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니 팬분이 만든 뭐 팬게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그래니와 다르게 맵이 겁나 크고 이것저것 추가가 많이 좀 됐다고 해요. 그렇다면 정말 오랜만에 할머니 만나러 가봅시다. 렛츠고. 오! 야, 퀄리티 뭔데? 저 앞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 어디지? 어? 갑자기 할머니 사라졌어. 그렇다면 할머니가 이건 뭐 깍둑튀긴 거 알고 봐도 할머니 너무 가까이 오지 말아주시겠어요?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어쨌든 그래니 오랜만에도 찾아왔는데, 오, 왼쪽 아래 뭐 HP도 있고요. 웬 카메라예요? 오, 확실히 그 기존 그래니에 없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방식은 약간 그런 것 같다. 그 아웃라우스트에서 나왔던 그런 방식 같네요. 어, 오케이, 카메라 챙겼습니다. 오,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은 여기 주변에 뭐 아이템 같은 걸 또 찾아봅시다. 오, 이거 뭐 이제 사람 발도 나오네? 야, 정식 게임이 요정도 퀄리티로 이제 뽑히면은 좀 대박일 것 같긴 하네요. 할머니가 튀어나오는 건가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죠? I'll be back soon. 아, 이게 아직 베타 버전이라 그 약간 프랙티스? 프랙티스 모드 같은 느낌이네. 그러면은 할머니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열심히 탈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자르는 거... 어? 이거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건가? 키! 키만 있으면은 나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아야! 뭐야! 아파! 아, 이거 체력 개념도 생긴 건가요, 이러면? 어, 뭐, 너무 깜깜한데요? 이거 체력 회복 어떻게 해야 돼? 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이렇게 빠르게 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해요? 이거 밟으면 되나? 아, 아니, 왜 이렇게 어둡나 했더니만 플래시라이트가 있었어. 자, 일단은 이 디지털 카메라 챙겨줄게요. 아, 이제 좀 밝네. 이거 밟으면 안 된다. 살살. 오케이. 자, 여기서 빨리 아이템 좀 챙깁시다. 애플! 사과도 생겼네? 아니, 무슨 의료키트까지. 이게 체력 개념이 생겨가지고 또. 아, 이걸로 회복을 해야 되네. 메디킷. 그렇지. 헐. 오! 오! 나이스 키! 발견! 이거 어디다 쓰는 키죠? 야드 키! 마당 키인데 마당도 따로 생겼나요? 확실히 맵이 커졌다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이상한 아이템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서 아이템... 우와! 뭐야 이거? 오이 갑... 어? 어? 깝토티 하긴 않겠죠? 어, 이거 할머니가 쫓아오기 시작하면 진짜 겁나 무서울 것 같은데? 오! 우와! 우와! 나이스 석궁! 콜트 357. 뭐야, 이거 화살 개수도 이렇게 정해져 있네? 뿅! 와우! 잠깐, 저 이거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있네요. 아, 여기 슬렌더리나 그 엄마 있을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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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이, 아이,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근데 눈 상태가 영... 많이 좀 피곤하신가 보네요. 눈알이 빡 튀어나와가지고. 아유, 예, 고생하십시오. 저는 이제 갈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드키라고 돼 있는데... 에이... 와! 와! 아! 와! 이거 기존 그래니랑 다른 트릭이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네, 이거. 아, 문도 닫혔어. 나와. 어, 이거 저거 밟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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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절대 쫄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니랑 한 게, 에? 얼만데. 이 정도에 놀라겠습니까? 뭐야.
무사히 넘어갈 수 있나요? 아이템 다 날라갔어. 처음부터야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죽으면 안 되겠는데? 아,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어? 여기 있어야 된 차가 어디 갔어? 지나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뭐 직후염인가? 계속 무한 루프 되는 거 같죠? 아니 이거 열쇠를 어디다 열어야 되는 거야? 어?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건가? 어 어찌됐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 이거 단두대가 또 무섭게 있고. 오야야야야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열릴 것 같거든요 느낌이. 뭐야 또 막혔어? 아니 이거 키를 또 어디서 찾아야 돼. 열쇠가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 오! 오! 그렇지! 나이스! 열쇠 하나 먹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장착하고 여기다가 써주면 이렇게. Nope. 뭐야 더그 뭔데? 아! 증발했어. 자 열쇠 먹었고. 자 이게 여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열쇠 잘못 집어넣으면은 또 리셋이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아 여기 들어갈 만한 데가 어디 있었더라. 저기 밑에 금고 하나 있잖아요. 그 거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내려가서 딱 여기야. 여기 냄새나. 어 각 나왔어. 세이프키 맞네. 어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써주면 나이스. 오 바른키. 어 이거 외양간 키네요. 아까 그쪽 문인 것 같거든요 이게. 오케이 챙겨줍시다. 어판 그렇지. 아니 닭이 여기서 왜 나와? 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어 자 여기 어 차키 하나 더 있어요. 어? 와 이거 CCTV네. 이 앞에 보이시죠? 저 움직이는 거. 아 깜짝이야 씨. 내 카메라 꺼내는 소리였어. 어 갑자기 할머니 튀어나오자고 개 놀랐네. 자 일단 차키 챙겨줄게요. 이제 자동차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면 아까 그 차고 쪽일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까 그 차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뭐 파이프도 있어가지고 닿으면 죽더만. 자 조심스럽게 내려갑시다. 어? 아 파이프 꺼졌네. 그럼 여기 이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띠용. 자 그러면은 이거를 차 키를 끼고 문을 열면 어이? 그렇지. 아! 야 이거 그거네 스페셜 키. 그렇지 3층 갈 때 쓰는 문이거든 그 키거든요. 자 지금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한번 봅시다. 완마. 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탈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맵 진짜 넓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오! 오! 아! 왜 피가 나러! 아, 이게 보니까 제가 뭘 잘못 밟은 것 같아요. 아! 아, 이게 밑에 밟으면 안 되는 거였네. 독인가봐요. 어, 이거 밟으면 안 돼요. 옆에 거. 피가 달았던 게 이 독이 가득한 늪지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뭐 하나 있었거든요? 이상한 정체불명의 물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 아니 슬렌더맨 뭔데? 오케이 슬렌더맨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이 스페셜 키 먹은 거를 그 3층에다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오! 이제 4층에 와버렸습니다. 제가 공략을 좀 살짝 봤거든요? 여기 벽을 좀 바짝 붙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대로 죽더라고. 봐요, 꿈쩍도 안 해. 그리고 원래 이게 싸면은 이게 문 닫히잖아요. 그것도 안 돼. 아우, 짜생, 짜생, 짜생 마, 빠생 마. 자, 조심스럽게. 어, 헛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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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여기. 아이고, 꿈쩍도 안 해. 빨리 먹어. 뛰어! 아! 어, 다 왔다요. 다 왔어요. 이제 마스터 키. 그렇지. 끝났어. 자, 가요. 가보자. 뿅. 엄마 할머니 쫓아온다! 와! 이거 잡히면 또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아, 저 나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나 이제 나갈래. 오, 익사이트. 야, 할머니 여기 복도 겁나 기네요. 빠이빠이, 저 나갑니다. 와우. 어썸.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니 2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게 할머니가 나오지 않는데도 충분히 무섭게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팬게임 수준을 넘어섰어요. 조금만 다듬어가지고 진짜 2로 만들어도 될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